선배야말로 일에 사적인 감정 좀 그만 앞세워요. 이혜원 대표 일이라면 벌벌 떠는 선배꼴 못 봐주겠으니까. 형, 네가 좀 참아라. 이 최민주 이건 나쁜 애는 아닌데 인정머리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. 저 이렇게 미쳤어? 여기 왜 와? 안 미쳤어. 너 보려고 왔어. 너한테 인정머리 없단다. 응? 백변 너한테 1도 관심 없어.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와 이제 있는 거야? 어? 최 변호사가 끌고 가는 저 남자. 익숙하고 기분 나쁜 저 뒤태.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비행기는 왜 안 탄 건데? 약속이 틀리잖아. 너랑 했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. 내 알바 아니고 약속대로 비행기 타. 원하는 거 지어줬잖아. 배동은 과실치사 증거인 생수병 뚜껑 때문에 오빠가 배동한테 큰 소리 치고 있잖아. 언제까지 양아치처럼 살 건데? 양아치처럼 살기 싫어서 한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이 오빠 계획대로 되면 이혜원이 백변한테 그딴 취급 안 당하고 YJ에서 월급 안 받고도 간지나게 살 수 있어.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놈의 한탕 소리 좀 집어치우고 제대로 살아! 나 생각보다 입 무거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최 변호사가 최필서 동생이란 사실 난 알고도 모르는 거니까. 앉아. 같이 점심 먹자고 찾아간 거야. 네가 내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. 왜 날 또 끌어들이는 건데? 우리가 공통점이 있으니까. 이혜원을 싫어한다는 공통점. 아닌가? 이혜원, 걔 친한 사람들 꼭 갈라놓잖아요. 최민주 변호사도 당했으면서. YJ 들어오기 전에 선후배 사이로 백성윤 변호사하고 스스럼 없이 지냈다던데 이제는 예언 때문에 거리감 생겼잖아요. 야구르지 않아요? 설처되는 예언 같이 주저앉히는 게 어때요? 분풀이할 수 있는 기회라 후련할 텐데.